자, 첫 캐스팅. 오호. 이야, 씨. 그래, 선수야, 선수다. 어우, 여기 어제 180마리 잡으셨네? 가지에 나오죠? 선택 카운터 있어, 거기. 잘 나오네. 어, 뭐, 느나냐? 어, 어묵탕들 먹어. 몇 마리야? 세 마리. 나 네 마리. 뭐? 어때, 어묵도 먹고 와. 영원아, 예? 사르려고 먹는 거야. 멀미에 안 먹으면. 얘 뭐 했니? 형님, 지금 낚시 시작했어요. 소리 나면. 아침이라 피딩이 걸리나 봐요. 시마리였습니다, 시마리. 어묵탕을 주셔가지고 먹지도 못했어. 잠깐 바빠가지고. 오늘 종일배로 나왔거든요. 승선하시면 어묵탕 주십니다, 어묵탕. 오, 야, 오늘 신입사원 나갈못. 회사에 신입사원 녀석하고 같이 왔거든요, 아들하고. 근데 아빠랑 같이 할거 아니면 형님하고 띠동갑이니까 성태랑 형님이죠. 형님 알려주면서 그렇게 좀 해라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 아빠 진심이야? 그랬더니 막상 시작하니까 뭐 다 가르쳐주네. 노란색. 어? 아빠 다섯 마리. 다섯. 응. 뭐냐? 조씨. 아빠 거 다 따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앞에서 따박따박? 성태 여덟 마리. 저 다섯 마리. 심사원 한 마리. 가지에 나오죠? 저 봐. 아, 저놈들 되게 귀엽네. 아홉 마리. 저놈 자식이 왜 자꾸 한 마리씩 앞서가지? 야, 너 형님 기죽이지 마. 어? 두 마리 건졌어? 저런, 아유. 원래 평소에 물 좀 빠를 때나 그럴 때는 시간배 이런 거 하시고 주말이나 이런 때는 종일배 하시고 6시 출항, 16시 입항인데 그 삘이 확 받으면 연장도 막 하세요. 포세이돈 선장님 참 좋아요. 오이도에서 제일로 좋아 보임. 승선하신 분들은 아신다니까. 아들 오늘 경쟁 좀 하나? 이제 20마리. 어. 아니 24마리. 4마리. 어. 오, 야. 고맙습니다. 구운 계란하고 이거 무슨 차지? 아, 옥수수차다, 옥수수차. 어, 우리 애기들하고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 일단 저부터 하나. 달봉이 형 먹는 거에 약한 거 어떻게 하셨지? 그렇게 말이다. 고기보다 먹는 건데 나는. 그래, 다시 40마리. 타이어피싱님, 달봉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힘내시고 많고래서. 어? 야, 타이어피싱님 응원하시자마자 쌍거리요, 쌍거리. 쌍거리. 타이어피싱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타이어피싱에서 버스 운행해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주차하고 오이도에 왔습니다. 타이어피싱님 오예 역시. 아, 아니죠. 저기 뭐 운 좋아가지고. 어? 갑자기 막 나와요? 해가 보이면서 애들이 갑자기 확 물고 있어. 따박 드나? 뭐 그 정도? 어우, 쪼시 막 따라오네? 참네. 어챔질 있어? 저도 어챔질은 아니네. 자, 노란색 고추장. 채비는
가지고 싶든지 애자에 사모추 달고 애기가 노란색 고추장이에요. 이거 아이 아주 칭찬합니다. 여기 있다. 팩 할 거야? 아 그거야? 아 그럼 더하기 싫은데. 아 진짜 이거 하면 120원이야. 포기는 육직이야 근데. 천천히 가머라 천천히. 나오는구나. 어우 100만 년 만에 나오기만 한다문이야. 응? 예. 팻잎 없는 남자님 안녕하십니까? 인천권은 애자 필수인 듯. 아이 이런 조갑이네. 아니요 인천권 뿐만이 아니고 군산까지 가서도 저는 쭈꾸미 9월은 거의 애자 맞어요. 유재님 초등학교 2학년도 배 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3학년 때 철선 처음 탄 게 선상 낚시 처음이거든요. 쭈꾸미 낚시만 가더라도 애기 아니면 애자 그 정도는 아시죠? 그게 찔리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애들은 몰라. 애기나 애자를 만지다가 아따고 그러고 와 이거 되게 아프구나 그걸 보여주시면 돼. 애들이 챔질도 안 되고 챔질을 해도 끝까지 감고 하니까 이 무게 때문에 옆 사람이나 본인한테 그러니까 사고가 항상 생길 수 있다. 안전에 유념하시면서 나는 내 낚시를 포기하고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그런 마인드로 같이 가시면 됩니다. 어? 진짜? 너 보이긴 하냐? 그 잘해야지 뭐 버프 써야 돼. 그러니까 편집장님 또 길길이 뛰게 생겼네. 큰일 났네. 우리 아들 오늘 목숨 걸어야 되나? 뭐 제 일은 아니니까. 형님 용돈 웃기고 있네. 야 뭐 지가 실수한 걸 혼나고 하는 거지. 나는 그거 그 제 실수에서 혼나는 거에 껴들 간섭할 생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아, 천천히 먹어 엄마. 나 지금 이대로 가면 100마리도 못 잡는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확 피딩 한번 걸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이, 그래서 그러신 거구만. 형님이랑 똥손님 안녕하세요. 애자 쓰면서 입질 파악하는 법 알려주세요. 그냥 무게감 느끼셔야지. 초반에 애자 써봤는데 감을 잘 모르겠더라고. 자꾸 하시면 됩니다. 자꾸. 일단 애자도 콩하고 그 무게감 기억하시는 거지 뭐. 그렇다가 조금만 이물감 무겁든 가볍든 무거우면 당연히 잡고 있는 거고 가벼우면 잡고 떠내려가는 거. 쌍거리? 오우야 짜식 참네 미쳤어? 피딩이야. 그렇죠? 인천이 미쳤나? 왜 이러지? 포세이돈 선장님 포인트가 좋은 거겠죠? 정우님 하실 때 끝보기를 하시나요? 손감으로 하시나요? 뭐가 맞는 건가요?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감각이라고 늘 추천드립니다. 두 개 다 쓰시는 분들은 나름의 논리가 있으신데 이제는 거기다 뭐 돌 던지고 그러고 싶진 않고 그냥 두 개 다 쓰시면 좋으시죠? 저는 감으로만 합니다. 오 참 자식 잘 나오네요 참. 어? 이야 씨. 레이저 계열 4개에 대려 더 잘 나오네. 물색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은 애자에 한 마리 떡 뜯는데 떨어졌어. 아 이거 얼른 100개 찍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되는데. 자 버저비터. 오우씨 따박따박 확 넣었는데. 오우씨 자 100개 시자리 찍었어요? 잘 나온다 잘 나와 이제. 아. 예, 예. 네. 잘 나와. 자 시자리 찍어놓고 하는 거죠? 오호 참네 갑자기 뭐 누나야? 쌍거리 이런 자 보이시죠? 쌍거리입니다 쌍거리 떨어지면 편집장님 책임이야. 쌍거리예요 쌍거리? 이렇게 보여드리다가 떨어진다고 이 사람아. 마리수 많이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보여드린다고 편집장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유튜버 자격도 없어. 와 그렇게 심한 말을 진짜 5초 이상 가까이 와서 큰 사이즈 보여주라고 하는데 아우 나올 때는 자본에 아우
형님도 똑같아. 나올 땐 자본해야지 형님. 브루스 칵 300이지. 야, 오늘 낚시진심 아이템 다 갖고 왔는데 요거 완소템입니다. 원래는 로드 분실방지 그립이거든요? 고무? 근데 새끼손가락을 집어넣으면 포핑과 파지를 해도 굉장히 편해요. 오늘 완소템이네 이거. 저게 원래 트리가 앞쪽에 끼운 거라고 하던데 저는 좀 가로거쳐가지고 뒤쪽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영목항에서 로드 수장, 릴 수장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제가? 달봉이가? 이거 부드럽게 캐스팅한다고 로드까지 놔? 아, 그날의 치욕을 진짜. 짜치라도님, 오늘도 보여주셔요 부드러운 캐스팅. 아이고, 오늘은 로드 놓치더라도 이것 때문에 괜찮아요. 보이시죠? 오늘은 놓쳐도 괜찮아. 잘 나온다. 잘 나오죠? 잡았냐? 어, 허참질이네. 밥 먹어도 되죠, 저? 어, 맛있게 잡소. 뭐? 어쭈, 5분의 1은 따박따박 따라오네. 달려있을까? 달려있죠? 오늘 최소 올려나? 몇 개? 23마리. 방금 이 자리에서 두 마리인가 세 마리 잡았어. 너는 마, 내가 잡아준 거나 갖고 와. 제가 50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4마리. 목표가 바뀌었어요. 제 나이만큼 하죠. 야, 다리 아파 죽겠다는데 밑에는 읽지 않았네? 작다. 그래도 왔다. 요번에 내자. 오, 들어갔어. 크으. 자식. 어, 한 마리가 아쉬운데 도망가면 안 되지. 성태야, 100? 야, 잘했어. 아빠 것도 써. 어, 그래. 여러스님, 이번 주 대천 출조인데 애자의 학꽁치냐, 지렁이냐 고민 중인데 지렁이가 저기에는 단점도 많아요. 금방 떨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쭈꾸미의 첫 번째 먹이는 지렁이입니다. 개지렁이. 여러스님, 의호 철사를 사야 되나? 좋은 걸로 하시면 되죠. 채비는 신념이에요. 저는 제가 써서 좋은 거를 추천드리는 거고 그게 일반화될 순 없고 여러스님께서 이것저것 써보셨는데 그게 더 좋다? 그게 정답이죠, 여러스님께는. 오랜만에. 이것도 아니네. 어? 기네. 작아서 그랬구나. 지가 알아서 떨어지네. 그렇지. 아, 요거 진짜 좋았는데. 먼저 채비가 떨려오는. 호호, 이야, 갑자기 두 마리죠? 요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씨. 도망가면 안 돼. 그렇지. 잡았어. 자식. 아, 편집장 진짜 맨날 보여드리려고 그래갖고, 이거 안 보여드릴 수도 없고. 자, 두 마리 다. 오우, 깜짝 놀랐어. 이제 못 보여드리겠어.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자, 170개. 성태야, 너 몇 개냐? 104. 170, 104. 그럼 274네요. 겸둥이. 30마리? 네. 이런 자식이. 아주 많이 잡았어. 이야, 재밌냐? 재밌어? 뽀각하면 내 마음이 뽀각할 거예요. 그렇지. 이미 이제 남의 나라 됐는데. 아씨. 아니, 왜 내리면 나오지? 80개. 장나? 와, 이건 진짜. 오, 털을 너무 세웠어. 내리자마자. 이야, 오늘 달봉이 털 많이 쓰네요. 해야죠. 이렇게 나오는데. 선장님께서, 쌍거리. 선장님 포인트 미쳤어.
드랙 소리 좋다요. 저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튜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작든 뭐든 털 좀 쓰죠 오늘. 자, 느나 따박. 일산 파텐스키 조원님, 선장님 오늘은 빨리 퇴근하시고 일요일날 야근까지 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자, 숫자를 바꿨어요. 190개. 자, 다섯 마리 남았죠? 어? 가비다! 가비도 이거 쳐야 되겠지? 영원아! 좀 작긴 한데 먹어볼래? 갑오징어. 선장님이 보셨어. 그럼 카운팅 안 할게. 내리자마자 뭐야 묵직한 게 설마 갑이냐? 갑이 안 돼. 오, 큰 놈이네. 자, 뭐야? 아씨, 아, 이러지 마라. 아, 진짜. 에이씨. 째려보고 있어, 선장님이. 챙기려고 해도. 야, 털 좀 세워야죠. 삐비 버저비터죠. 200. 반가운 마음에 저쪽에 따 했어. 자, 200개 채웠죠. 성태랑 차이가 많이 나서 성태가. 그러니까 성태는 감각은 좋은데 갈무리 가지. 예, 짬밥의 차이인 건 어쩔 수 없죠. 경험의 차이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제가 밀리겠죠. 와이후님, 200개부터 마음이 크, 그렇죠. 아우, 막 가슴을 열어보고 싶네. NSP님, 크, 타이밍이 좋게 딱 여쭤보시네요. 200개 했습니다, 200개. 인천 앞바다에 200개면 되죠? 너 그만해, 임마. 어? 어, 이야, 5분에, 5분에 1 했네. 8에 감을 너무 투자했어, 이렇게. 땅바닥에서 한 게 아니고, 형님. 어, 느낌 좀 삐하다 그러면 살짝 들었어요, 계속. 어, 죽는 줄 알았어. 세 마리. 왜? 100. 아쉽긴 뭘 아쉬워, 이 사람아. 최선을 다했는데. 아쉬운 게 어딨어. 그런 소리 해줘. 매직이야. 포세이돈 선장님. 하하, 버저비터지? 크으, 잡았지? 자, 버저비터. 오늘 계속 사장 가지치기 하신 거예요? 어, 처음에는 예, 가지가 이게 더 좀 더 길었고 애자를 12개를 갖고 왔는데 다 썼어요. 저도 처음에 애자였거든요. 예, 예. 그 단차도 한 뼘을 안 넘어갔어요. 20cm, 10cm, 5cm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쌍거리가 좀 나온 거예요.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많이 먹어. 맛있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 네가 잡은 거 눈꽃만치 잡았고 반장이 잡아줬다고 꼭 그래야 된다. 작은 거 거의 못 잡았어. 아직은, 그렇지.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 모습은 흉측해도 열심히 했으니까, 흉측한 모습 용서 좀 해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